반도체 공장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. 국회는 어제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200명 중 찬성 184명, 반대 4명, 기권 12명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. 반도체 특별법에 따라 반도체 등 특화단지 조성 운영을 위한 인허가 신속 처리 기간은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단축됩니다. 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요청한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면 인허가 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엔 공공기관,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도 포함됐습니다.